상대의 원료 법칙. 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식품 등의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어떤 전시회라든가 전시회를 통하지 않았지만 외국에 있는 소비자, 교포들이 오셔서 제품들을 사가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수출 절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출 절차는 외국에서 견적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템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겠죠. 그렇게 견적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제품에 대한 견적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품을 저희가 공장에서 출고만 시킬 테니까 다 배송해서 가져가세요 이런 방법이 있고, 저희가 배까지는 가져다 드릴게요, 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선사도 알아보시고 그쪽에서 도착했을 때 통관 절차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송 조건에 따른 견적 조회를 해서 같이 견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송금 방법인데 외국에서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렇게 의뢰가 또 들어올 겁니다. TT송금이라고 해서 선결제로 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후결로 하거나 또는 신용장이나 이런 방법을 쓰긴 하는데 이건 은행에 가셔도 잘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셔서 무역대전 송금이나 인터넷 뱅킹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무역대금의 송금 또는 입금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입금대금도 무역대금도 다 입금이 됐다, 그럼 포장을 해야 되는데 수출포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출포장 은 국내에서 포장되는 것과 좀 다른데요. 이것들이 컨테이너 안에서 고온의 적도를 지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포장업체 또는 박스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박스 포장 또는 지대 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적절한 포장 두께와 골지 이런 재질들을 골라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팔레트에 올리게 되는데, 팔레트가 보통 1m, 1m, 1m 가로 세로 높이가 1m다 그러면 1m를 기준으로 1cbm이라고 하는 단위로 통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팔레트에 1m 단위의 적재물인데 이 정도 한 팔레트가 수출할 때, 수입할 때는 기본 단위니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수입 절차와 마찬가지로 관세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세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FTA 국가의 경우에는 관세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내 유통을 할 때에는 판매를 했을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또 받게 됩니다. 또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배송을 하고 또 출고를 한 뒤에 클레임이 발생하면 물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송 보내고 나면 이제 수출 절차는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식품 등의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카톡 풀친에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구독하시면서 다른 정보들, 다른 관련 정보들을 계속 받고 싶다 하시면 구독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